시나리오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가 증인이란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요. 보고 나서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주제나 캐릭터에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. 예,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업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향기 씨와의 호흡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. 너무나도 잘 준비된 파트너였고 그리고 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상대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큰 동료를 함께 마주하고 연기하는 듯한 그런 든든한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눈 동료 파트너 배우였고요. 저는 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.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지. 저도 그렇게 뭐 세대 차이에 느낀 거는 일단 그런 에피소드는 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네.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 뭐 17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서요. 아주 많이 친합니다. 네. 촬영하면서 네 이제 뭔가 현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에게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편하게 해주시는 네, 분이셔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서 그쵸 이제 초반보다는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 네. 저 스스로의 장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최근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 실감이 안 나서 글쎄 저도 저희 장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뭐 흥행 파워나 그런 부분은 제가 찍어서 흥행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작품에서의 이제 그 장점들이 저와 이렇게 잘 맞고 어우러져서 저까지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네 좋은 성장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저의 장점을 뚜렷이 아직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좋아하고 또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, 배우로서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. 똑같은 말 하려고 했는데 네, 이런 자세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감독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도 오늘 영화 보면서 네, 많이 울기도 울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개그적인 요소, 웃음이 나오는 요소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겁게 봤습니다. 제 영화 개봉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향기 씨가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요. 저도 그대로 그걸 받아 쓰겠습니다. 기가 흥분이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